수건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디오라마를 만들어 볼 건데요. 디오라마란 무엇인가? 디오라마는 죽은 곤충을 자연 상태에 있는 것처럼, 즉 산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일단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게 바로 디오라마라는 거고요. 디오라마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바로 피규어 디오라마, 뭐 인형 디오라마,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곤충 디오라마, 그리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만들어 볼 건 바로 곤충 디오라마입니다. 자, 먼저 일단 이 디오라마를 살펴보고 갈 거고요. 그 다음엔 준비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보도록 하보죠. 자, 이제 디오라마를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기 있는 건 날아다니는 걸 표현한 티론장 수승대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엔 사슴벌레들인데 바로 싸우는 걸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붙어있는 걸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 이렇게 청액기를 깔아서 제가 좀 더 자연스러움을 추가했습니다. 자, 여기 옆에는 뭐 인공풀 이런 거 넣어가지고 좀 더 예쁘게 했고요. 그리고 여기 뭐 이건 내 눈박이 사슴벌레라는 거예요. 뭐 눈이 4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 정도 그냥 이렇게 만들어놨던 디오라마라고 해요. 자, 디오라마 설명 여기서 마치고 이제 준비물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물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이건 통입니다. 통, 디오라마 통이라는 건데요. 이렇게 안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모형 케이스 겉에 이렇게 접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두 가지 본드, 전 본드를 두 가지를 사용해요. 목공용 본드하고 그리고 일반 강력 접착제, 이렇게 본드. 왜냐하면 이런 건 바닥재를 깔 때 좀 편리하고요. 이런 건 사슴벌레 다리, 몸통을 붙일 때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무 같은 거는 사슴벌레가 이 바닥에 잘 안 붙기 때문에 이런 나무 같은 걸로 좀 붙여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 바닥재, 제가 바닥재를 쓰려고 하는 건데요. 보통 사슴벌레가 쓰는 그 아스판 패딩 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여기 디오라마에 사용된 곤충은 바로 페리왕 사슴벌레와 모니케이 톱사슴벌레입니다. 이 두 개체를 제가 싸움하는 것처럼 만들 건데요. 이제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바로 연화를 시작한 다음에 디오라마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연화를 끝냈습니다. 연화를 끝내고 이제 수분을 빼야죠. 자, 수분을 빼겠습니다. 이제 자, 이 정도면 다 빠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다 연화가 됐고요. 이제 여기도 됐고 여기 됐고, 자, 이제 바로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만들기를 시작해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기 위쪽에 패딩을 깔아줄 겁니다. 패딩은 이렇게 목공풀을 이용해서 할 건데요. 자, 목공풀을 일단 여기 전체적으로 다 발라줘야 돼요. 발라서 바로 이 패딩을 여기다 다 쭉 깔아줄 겁니다. 자,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발랐습니다. 패딩을 이제 깔아야죠. 패딩을 이제 여기 이렇게 위에 빠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빠지면 됩니다. 이렇게 막 보여주시면 여기 제가 이 발라놨기 때문에 다 붙어요. 이게 이렇게 살짝 눌러주셔도 되고, 일단 밑판은 이렇게 마르도록 기다려보고요. 그 말릴 때까지 이제 바로 이 수피에 곤충을 모양새를 만들어서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 이 수피에다가 이제 곤충을 붙여서 모양을 만들 거예요.
자, 여러분, 디오라마의 틀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만들어놨던 여기 바로 이거 있죠. 이렇게 하고 요 정도 이렇게 바닥 틀과 이제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넣죠. 이제 뭐 디오라마는 이렇게 하면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